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주가 전망 굉장히 좀 궁금하시죠, 주주님들? 오늘 제가 한번 빠르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좀 크게 주식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제 개인 채널 구독자님들에게는 좀 빠르게 하락 시점을 알려드렸죠. 제 개인 채널 이렇게 좀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 S바이오메딕스 영상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자, 들어가 보시면 드릴게요. 영상을 다음 좋은 상승 구간도 제가 빠르게 알려드려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정확히 이 49,500원 구간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계속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제가 영상 찍기 시작한 이후로 바로 5% 정도 큰 하락이 나와줬죠.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단기적으로 가격 굉장히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정말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급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자면, 현재 시각 오전 10시 9분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벌써 46,344주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다 언급해드렸고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분석 다뤄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더 이상 큰 손실 안 입으실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큰 손실 안 보실 거라고 강조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하락 구독자님들은 진짜로 잘 피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뭐 주주님들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저는 오히려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주주님들이 좋은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S바이오메디스 굉장히 저항과 지지 구간을 잘 받아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번에 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대응 전략들 알려드리는 영상 이렇게 개인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어떠한 이유로 이번에 S바이오메딕스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나요? 바로 치료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이 파킨슨병 치료제는 배아줄기 세포를 활용한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 이식 방식의 세포치료제인 TED-A9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자의 이 중뇌에 직접적으로 세포를 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치료법보다 더욱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임상이 통과가 됐나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주님들. 지난 2월에 S바이오메딕스에서 12명의 이 대상자에게 뇌 이식 수술을 완료했다고 또 발표를 했고, 안전성과 탐색적 유효성을 현재도 추적, 관찰 중입니다. 아직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관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격 상승의 근거는 대체 무엇이냐? S바이오메딕스의 파킨슨병 치료제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지난 2019년에 독일 이 바이엘의 블루락 테라퓨틱스 인수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계열사 회사의 같은 계열 치료제로 이미 한 차례 엄청난 이슈가 해외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블루락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인수를 당할 시점에 1조 3천억을 넘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계열 회사의 같은 계열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S바이오메딕스의 회사 시가총액은 상승 전 기준으로 1천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13배가 간단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효과는 이 경쟁자인 바이엘보다 높은 효능을 현재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을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무시한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1천억짜리 회사가 1조 3천억 이상의 회사보다 더 좋은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생각만 해도 임상 성공만 해준다면 1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현재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효능은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최소 10배 이상이 갈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 중뇌 쪽에다 직접 500원 정도 동전 크게 구멍을 뚫고 배아줄기 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주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이식을 하는 겁니다. 파킨슨병이 도파민이 없어지면서 발생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는 치료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 원숭이 상대로 실험을 했었죠. 무려 6마리를 데리고 실험을 했었는데, 자, 원숭이에게 실험한 이유는 원숭이가 사람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투약 후 6주에서 그리고 7주 이상부터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면서 효능이 상당히 많이 좋았다라는 결과들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결과들로 상당히 기대감 자체가 어마무시한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해드리죠, 주주님들, 기업의 가치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대감 자체, 이 심리를 시장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시장은 사실 심리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기대감을 무시할 수 없다. 엄청난 것이다라고 언급을 계속해드렸어요. 최근 들어서 HLB 같은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많은 상승을 해주고 있죠. HLB의 뒤를 이을 주식으로 저는 이 S바이오메딕스를 꼽고 싶습니다. 못해도 10배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거래 정지도 한번 당했고 현재 투자 위험 종목이죠. 많은 분들이 거래 정지가 됐었다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시겠죠. 절대로 거래 정지가 됐다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끝난 주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잘 상승하는 주식은 그러한 거래 정지 딱지가 훈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12만 원 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의 4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제가 빠르게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3배가 넘는 수익을 좀 보셨는데 지금 많게는 5배 이상도 큰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승 원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유익한 영상을 볼 수 있게. 자, S바이오메딕스 수급적인 현황도 제가 조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가 이번에 거래 정지를 당한 이후에 신용 잔고율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경고 종목이었고 투자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감소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더 이상 빚을 내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없어지고 있다. 아주 깃털처럼 가벼운 그러한 종목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의 지분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수급만 확실히 들어와 준다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S바이오메딕스뿐만 아니라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HLB나 아니면 신성델타테크 같은 비슷한 주식들에서도 제가 매수랑 매도 타이밍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자, 제가 HLB 주식이 20%가 넘게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주의하셔야 된다고,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나왔었고, 자,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신성델타 테크도 주주님들에게 3월 4일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까지 제대로 알려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감사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이후에 3월 4일 이후에 신성델타 테크 주가 40%가 넘는 어마무시한 하락을 보여주었죠.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도 제가 이번에 이렇게 빠르게 개인 채널에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꼭 개인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이번에는 좋은 수익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 꾸준히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매집주, 무료로 매집주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매집주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요즘 시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매집주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